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선행인 몰몬경에 기록된 실제 사건에 근거함. 명하여 이리로 올라오게 한 것은 내가 할 말을 소홀히 다루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로 하여금 내게 귀를 기울이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를 명하여 이리로 올라오게 한 것은 너희로 나를 두려워하게 하거나 너희로 나 자신을 죽어야 하는 사람 이상으로 생각하게 하려 함이 아니니라. 오히려 나는 너희 자신과 같이 몸과 생각에 있어 온갖 약점을 지니기 쉬운 자이나 폐길 데 없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아 주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온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너희를 섬겼느니라. 모사야, 우리가 왜 이렇게 일을 해야 하지? 힐로름 말이 맞아요. 아버지는 왕이시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일을 하고 우리는 쉴 수 있도록 세금을 부과해야 할까? 아니란다. 나 자신이 내 스스로의 손으로 일하여 내 백성을 섬겨야 하지. 내 이야기를 듣고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을 너희로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너희가 너희 왕이라 일컫는 바 내가 너희를 섬기느라 그날들을 보내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섬겨온 내가 만일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감사를 받을 만하다면 너희가 너희 하늘의 왕께 감사드림이 얼마나 마땅하냐. 서로 너희가 태초부터 너희를 창조하셨고 너희에게 호흡을 주심으로 나날이 너희를 보존하시는 그를 섬긴다 할지라도 내가 이르노니 서로 너희가 너희 온 영혼을 다해 그를 섬긴다 할지라도 너희는 오히려 무익한 종일 것이니라.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즉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모두이며 그는 너희가 땅에서 번성하리라고 너희에게 약속하셨느니라.